공무원들은 바깥에 외근을 나가면 출장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한 구청이 등본을 떼주는 직원이나 여권을 내주는 직원까지 출장 수당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돈을 더 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러는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송파구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 시간을 부풀려 2억 6천여만 원의 출장비를 더 타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송파구는 출장비 부풀리기를 막겠다며 새 수당을 마련했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외근 나갈 직원을 상시 출장 공무원으로 지정해 매달 22만 5천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전체 직원의 63%, 796명이 지정됐고 지금까지 18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상시 출장 공무원 명단을 살펴보니 출장이 잦은 직무뿐 아니라 내근 위주의 직무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여권 등 민원 서류 발급 담당, 동사무소의 등초본 발급 업무 직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출장 어떤 업무로 가셨는지, 뭐 실제 가셨는지 그것만 대답이 안 되나요? 뭐 하자면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또 촛불 말씀드리기 좀 어려워서. 출장 업무로 돼 있는데 뭐 어떤 출장 내용인지. 이건 좀 민감한 사안이라 제가 뭐 이건 좀. 구청 측은 모든 직무가 민원 폭주로 외근이 잦다면서도 상시 출장 수당이 낮은 급여의 보완 성격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먹고 살기 힘든 때가 아니잖아요. 구청 공무원들의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징계와 환수는 당연한 것이고 구청장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난 2007년 성북구 공무원들이 출장비 명목으로 47억 원을 부풀려 타냈다 권익위에 적발됐고 강남구도 2013년 송파구와 비슷한 상시 출장 공무원제를 실시하다 폐지했습니다. 나랏돈이 공무원 출장비 명목으로 새나가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